영탁의 서울 앵콜콘까지 7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며 폼 미친 감동과 환희의 무대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을 전해드리는 컴스TV입니다. 영탁의 앵콜콘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탁의 친한 동료들도 탁쇼 앵콜콘에 관객석에서 불쑥 등장하며 탁쇼의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영탁이 어비스 컴퍼니 소속사로 옮긴 이유와 탁 스튜디오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탁 스튜디오는 사라지지 않는데 영탁이 소속사를 옮긴 이유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탁의 전국 투어 콘서트, 앵콜 콘서트까지 진행하며 감동과 환희로 7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탁은 콘서트를 진행하면서도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영탁은 팬들에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바로 어비스 컴퍼니 소속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검색 사이트에 영탁을 검색하면 소속사에 이미 어비스 컴퍼니로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검색 사이트 대단히 빠르며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영탁이 어비스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탁 스튜디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탁은 2집 활동이 끝날 무렵에 소속사 계약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탁은 자신이 활동하며 즐겁게 걸어가려 했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점들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다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탁 스튜디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전해드리면 탁 스튜디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입으로 탁 스튜디오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탁은 팬들이 원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즐겁게 이어가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새로운 파트너 어비스 컴퍼니와 새로운 파트너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에 어비스 컴퍼니에서도 영탁의 탁월한 결정에 현재 한국에서 가장 빛나는 가수 영탁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가수 영탁이보다 더 즐겁게 창작하고 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중과 팬분들에게 가수 영탁의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과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더 비상할 가수 영탁을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은 인간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비스 컴퍼니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탁은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볼 테니 너무 걱정 마시라며 자신의 어비스 컴퍼니의 파트너에 대한 결정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세 중 대세, 영탁에게는 현재보다는 더욱 즐겁게 창작 활동도 해야 하고 보다 폭넓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팬분들에게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은 물론이며 다양한 활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속사 어비스 컴퍼니와 새로운 파트너로 함께 길을 거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과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만큼 앞으로 새로운 소속사와 힘을 합쳐 열심히 활동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탁의 채널 탁 스튜디오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확실한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